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랑 언니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고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도 사진과 영상이 좀 많이 담길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축무를 하거든요. 원래 제가 중요한 날에 항상 AGR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괄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AGR을 해주려고요. 좀더큰 근육들을 풀어준 다음에 AGR 해주면은 속근육까지, 잔근육까지 좀잘 파다다다다 풀어질 것 같아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이랑 밀크터치 괄사 써줄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써본 괄사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서 이 괄사로, 그리고 리프팅 크림은 이렇게 괄사를 써주는, 잘 부드럽게 밀리라고 써주는 역할로 요걸 써주겠습니다. 사실 아침에는 이렇게 꾸덕한 크림 제형을 쓰지는 않는데, 이건 AGR 끝나고서 다 닦아내줄 거라서, 그래서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있어서, 이거 새로 나온 거 틀어놓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이제 메디큐브 AGR 해줄 거예요. 오늘 AGR이랑 그 유세라랑 둘다 해줄 거거든요. 이거 다 써가지고. 확실히 그 많이 웃어야 하는 날에 AGR 해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웃어야 되는 그런 날에는 AGR을 해줍니다. 제가 왜 남의 결혼식에 웃어야 하냐면요. 축모할 때 계속 싱글싱글 웃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틀려도 잘 넘어갈 수 있어. 유세라까지 해주고 빨리 머리를 또 하러 갈게요. 지금 더마샵 하고 났더니 그래도 얼굴형이 좀 많이 다듬어진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이것도 빨리 80샷을 쏘고. 저는 지금 듀이셀 프라이빗 마스크 붙여서 다이슨으로 머리를 말리고 왔거든요? 제가 원래도 건성인데 이렇게 피부가 조금 뒤집어졌었던 그런 뾰루지 자리들이 되게 쉽게 건조해져가지고 화장이 잘 벗겨지길래 충분한 이 영양 케어를 위해 마스크팩을 붙여줬습니다. 원래 중요한 메이크업 전에는 마스크팩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가벼운 걸 하던지. 그래서 원래 토너랑 스킨케어를 해주려고 했다가 마스크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크림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 콜라겐 하나 먹고 갈게요. 제 진정 스킨케어 영상에서 어떤 분이 피부 톤 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피부 톤은 그 바르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혈색도 안색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너뷰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톤에 콜라겐이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피부 결을 개선에 좋지만, 그래도 콜라겐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이 바이탈뷰티 콜라겐이 엄청 맛있다고 또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콜라겐이 그 약간 비린 맛이 있어서 엄청 맛있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먹으면은 그 물약 있죠. 감기 빨간 감기 물약? 그거 먹은 것처럼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지금 배가 좀 고프니까 아몬드 브릿지 한번 빨아주고, 그래도 이제 이너뷰티까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콜라겐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엄청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선크림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로 오늘은 발라줄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엄청 추워지거든요.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10도 이상이었는데 오늘은 최고 온도가 9도래요. 다들 이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선크림이나 베이스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줘도 밀착이 더잘 되는 느낌이라 파운데이션만 퍼프로 발라줄게요. 피부에 광이 나는군. 아, 여기 지금 여드름 흉터 남은 거 이거 연고 발라줘야 되는데 까먹었다. 오늘은 그냥 연고 안 바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베이스는 이 샤넬 코렉팅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써줄 거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 아워글라스 프라이머를 좋아하는데, 확실히 겨울철에는
그 프라이머는 조금 건조하긴 해요. 그래도 저녁 늦게까지 진짜 지속력도 괜찮고, 유분기, 필요한 유분기가 안 올라오는 건 정말 좋지만, 그래도 이제 막 엄청 웃고 그러면 여기 팔자 쪽 라인 좀 땡기고 그런 게 있어서, 겨울철에는 다른 제품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누가 그랬는데, 뭐 라디오스타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어떤 걸그룹이 나이가 듦을 느껴가는 거? 그랬더니, 웃고 나서 여기 팔자 이렇게 막 만지게 된다고. 어디서 봤는데? 이게 진짜 20대 초반 까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도 제 피부가 늘 언제까지나 여드름도 잘안 나고 관리도 쉬운 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르는 거에 이너뷰티까지 신경 안 쓰면은 급 피부에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줌을 땡겨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뾰루지 자국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메이블린 컨실러 이용해서 살짝 덮어놔주고 제가 항상 쓰는 랑콤 땡이돌이랑 메이블린 조합 섞어가지고 발라줄게요. 땡이돌도 진짜 다 써서 아껴 쓰고 있는데 다시 사긴 해야 돼요. 피카소 스파츌라로 이렇게 펴발라주고 얇게 핀 다음에 요 퍼프에다가 어반디케이 픽서 요렇게 묻혀서 흡수시켜주고 여기 퍼프에다가 픽서 뿌려가지고 두들겨주는 게 나중에 픽서 뿌려주는 것보다 밀착력이랑 이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한 번만 더 슥슥해서 또 발라주고 아니 이제 슬슬 제 주변에 나이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결혼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인데도 결혼식이 막 이번 달에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다 친해서 막 브라이덜 샤워도 하고 이렇게 충무도 맡다 보니까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입시 때 했으면 나안 됐어. 이건 진짜 못했어. 그래서 입시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해가지고 부샤도 하고 그래서 타이밍이 좀잘 맞았지. 왜 이렇게 다들 결혼해. 그만 가.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브이로그 이후에 올라간 거면 제가 어떤 노래로 충무를 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이게 사실 클라이언트님께서 아, 그런 노래로 걸그룹처럼 해줘 했는데 더 이상 저희의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아서 그냥 예시를 들어주셨던 키싱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싱유 정도 돼야지 우리 동년배들도 알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같이 즐기실? 나 싸이야? 그래도 어르신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선곡 말하면은 다들 엥? 키싱유? 이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노래는 너무 어려워 춤들이. 그래도 그나마 키싱유가 좀 쉬운 편이니까 저희가 3일 만에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은 뾰루지들은 또 제가 그때 커버했던 거대로 국소 부위만 살짝 더 올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오늘 치크 팔레트 요거 써가지고 먼저 크림 블러셔 해주고서 파우더 덮을게요. 여기에 있는 요거 크림 블러셔랑 이 파우더 블러쉬가 같이 섞여 있는 팔레트거든요. 제가 또한 크림 블러셔 덕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어. 이게 파우더가 올라가면 또이 색감이 살짝 연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짙게 올려놓을게요. 화면상에서는 또 그렇게 짙게 보이진 않네. 애교살 펜슬 써가지고 파우더 전에 또 처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발려서 요거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애교살 펜슬이에요. 제가 원래 제일 잘 쓰고 있는 펜슬로 그 토니모리 제품을 썼거든요. 그게 딱 애교살 사이즈에 알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썼는데 요거는 듀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좀 밝게 요렇게 빛나게 해준 하이라이터 타입 그리고 다른 한쪽은 쉐이딩 타입으로 있어서 이 하나로 음영을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 요즘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컬러감이 이게 채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서 사실 컬러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토니모리고가 저랑은 제일 잘 맞았어요. 이 형태와 이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컬러가 조금만 더 다양하게 나와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컬러리스트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노래 아쉽. 그리고 일단은 파우더 먼저 올려줄게요. 요거 바이테리 파우더고요. 바이테리 파우더가 진짜 제일 곱고 제일 좋아. 만약에 제 영상을 중요한 날 메이크업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겹치는 아이템이 진짜 너무
똑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날에 제가 또 시도를 할순 없잖아요. 새로운 신상 제품을 써보는 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템을 써야 하니까. 그 쉐이딩은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조금 짙은 쉐딩이라서 저는 이런 게좀속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충무 연습을 이렇게 4명의 유튜버가 모여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하니까. 또 이거 핑계 삼아서 뭐또 먹고 그러는 거지. 진짜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게 오늘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근데 실수하면 뭐 어때요? 저는 댄스 유튜버도 아니고 뷰티 유튜버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수해도 그냥 좀 귀엽게 넘어가자고.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또 그런 게 친구들, 일반 사람 친구들의 축가 묘미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려고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실수 없이 예쁘게 끝냈으면 좋겠어. 요거 작은 브러쉬로 애교살 라인도 살짝만 다시 다듬어 주고요. 오늘 팔레트는 퓌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써줄 거예요. 퓌 팔레트 너무 색 조합도 예쁘고 실용적이어서 잘 쓰고 있는데 여기가 깨졌어요. 마음이 아파. 요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컬러죠? 저는 아예 색조를 진하게 얹는 것보다 이렇게 뽀얗게 얹은 다음에 그냥 속눈썹 강조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아까 그 컬러로 언더 쪽에도 색깔 맞춰주고 조금 더 안쪽 부분에다가 이 색깔로 살짝 그라데이션 쌍꺼풀 라인까지만 슬쩍 이렇게 지나가주고요. 이 펄땡이를 쓸까 말까 고민이네. 오늘은 펄땡이를 살짝 써볼게요. 왜냐면은 약간 걸그룹 컨셉이니까. 여기 글리터 펄땡이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곱게 눌러가지고 눈두덩이 위에 콕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이게 미리 착력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베네피트 아이라인 써줄 거고요. 롤러래쉬 아이라이너. 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이라인도 좀 깔끔하게. 어, 뭐야, 나 갑자기 긴장돼. 어, 맞아. 나 오늘 충무지. 그리고 아이라인 경계도 이퓌 팔레트에 있는 제일 짙은 컬러로 풀어줄게요. 여기 언더 삼각존도 이 어두운 거 남은 잔량으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주고 이 뒷꼬리로 좀 길어지게 눈 트임 메이크업 같은 느낌? 아, 오늘 가면은 진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볼것 같거든요. 아랑 언니가 또 유튜버, 뷰티 유튜버계의 인맥왕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분들도 오실 거고 예전에 좀 알고 지냈다가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도 볼것 같고 또 저랑 언니랑 둘다 뷰티즌 출신이에요. 제가 1기였고 언니가 2기였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친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뷰티즌 동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내추럴로 일단 살짝 픽싱 시켜주고. 와, 진짜 에뛰드. 그것 때문에 언니랑 나랑 인연이 시작됐는데. 이거 에뛰드 컬픽스로 또렷하고 깔끔하게 눈썹 픽싱 해줄게요. 속눈썹. 저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결이 너무 잘 맞아. 신랑분이랑.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들. 얼마 전에 갔던 결혼식은 제그 동기, 대학 동기여서 거의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확실히 좀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은 느낌이 더 색다른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동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오래 나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야.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그랬었는데 속눈썹 바짝 올려줬고요.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즐리 3.5번입니다. 어, 눈썹 탈색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보이세요? 톤 차이? 자, 여기 눈 아래다가 글리터 네이처 리퍼블릭 오로라 캐처 발라줄 거예요. 요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립은 제가 늘밥 먹을 때꼭 챙겨 바르는 포렌코즈 모스. 요런 색감인데 좀 펴발라가지고, 얘를 가볍게 깔아놓고, 쿠모 브러쉬로 잘 펴발라주고서요. 그 이후에 위에다가 안쪽에다가만 살짝 글로시한 립을 덧바를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콧대
콧대랑 여기 눈 앞머리만 살짝 찝어줄 거거든요. 요런 작은 총알 브러쉬로 제가 늘 쓰는 아미옥 문스톤. 확실히 하이라이터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딘토 립, 딘토 노빌리타스. 요거가 좀 투명 물막 글로시한 느낌이거든요. 요것도 요즘에 제가 되게 잘 쓰는 템이어가지고 얘로 살짝 코팅하듯이. 더 진해지면은 조금 튈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머리 조금만 더 세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왔고요. 여기에 아까 치크 팔레트 약간 뽀얀 컬러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이 렌즈는 아이니크 원데이 렌즈 브라운 착용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향수만 살짝 뿌리고 나가겠습니다. 짠, 뽀얀 느낌? 이렇게 링서울 코트 입어줬고요. 로이비 향수. 향수 샤워. 근데 이게 잔향이 오래 남아서 피오니 앤 화이트 머스크. 요거 향 진짜 최애. 얘를 뿌려줬고요. 그리고 백은 생로랑 백. 위에 블라우스는 진짜 오래전에 쇼핑몰에서 산 거고요. 여기 아래 트위드 스커트는 그레이스 유에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허리가 조금 커서 이렇게 살짝 옷핀으로 고정해 놨어요. 여기 옆에 진짜 맛있는 버거집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추천하고 싶어서 여기 자주 오거든요. 내가 먹고 싶다 했어. 지금 내것 사진 찍고 갑니다. 오늘만 갔다 쓰면 인플루언서 아내를 위해 알찬 여행 계획과 함께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 사진을 많이 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